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덥네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멕시코 마리아를 언박싱 했잖아요. 요거하고 또 배상금 선물 받은 거를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근데 요 멕시코 마리아는 학명이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입니다. 원산지는 멕시코이고요. 프랭크 네이날트 1900년대에 1979년에 의해서 교배종으로 진행된 아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갈이를 시작할 것인데요. 밑에 여기 풀그늘에다도 심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창들은 다 풀분, 붉은 마사 좀 넣고요. 거기에다가 먼지는 그리고 사냐초를 조금 넣고요. 이것도 먼지가 많이 나요. 이렇게 넣고요. 무거우니까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뿌리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가루를 발랐어요. 루통가루라고 해요. 그냥 훅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상처가 있다고 해서 뿌리고 안 내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또 산후초를 더 섞었고요.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흙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산야초를 또 넣으면은 많지 않더라고. 이렇게 넣고 거기다가 마사토를 띵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배종인데 내도했지. 살짝 만드는 애플 그린색의 로제트가 그런다고. 그리고 14cm까지 크는 대형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겠어요? 파는 분들이 그거라 그러면 그런 거지요. 이따가 분갈이를 많이 붙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짝 해갖고 이렇게 놔둘 거예요. 멕시코 마리아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젓가락이나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이렇게 꽂을 거예요. 네, 움직이지 않게 제가 좀 많이 넣었어요. 마사를 이렇게 너무 이쁘죠? 로제트가 레드 엣지라고 합니다. 레드 엣지 14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뭐 대형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화분이 13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다 자란 것처럼 보이죠? 그럼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거를 분갈이를 했고요. 멕시코 마리아. 또 생육은 봄에서 초여름에 노란색 팁에 빨간 꽃을 피우고 14도 혹은 더 낮은 온도까지 추위를 견디며 자란다고 합니다. 더 많은 얘기는 제가 모릅니다. 이것도 찾아서 보는 겁니다. 제가 또 요거 배상금
아이도 에케베리아 속입니다. 근데 배션금이라고 이름만 배션금인 것 같아요. 금은 안 보이죠? 금이 있나요? 이름이 그냥 배션금인 것 같아요. 요 손톱이 그렇게 이쁘게 되는 아이고, 이꼬지, 꺾꼬지, 꺾꼬지가 아니고 이꼬지 번식, 자구 번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뿌리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뿌리를 정리를 했고요. 마사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또 마사가 많이 들어갔네요. 마사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산야초를 넣었고요. 무거운 거를 피하고 흙도 모래도 덜 들어가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손톱이 참 매력적으로 생겼죠. 손톱이 참 매력적이에요. 제가 딱 보고서 반했잖아요. 요거는 한번 흙을 올리기 전에 요거를 제가 일부러 안 딴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또 자구가 나올까 싶어서 요런 거만 땄고요. 요거 안 땄어요. 요런 거만 따주고 요거 자구 하나 있잖아요. 여기요. 꼭 철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톱이 매력적이에요. 아가 손톱 같아. 물 들면은 너무 이쁘겠죠? 아직은 물 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했고 뿌리가 어차피 여기서 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정리를 했어요. 목대에 있는 거를 잘라내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거는 지금 맥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팔각형인가? 이렇게 올리고서 할 거예요. 철화들은 이렇게 붕 올라오면서 뿌리가 막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저것도 그러더라고. 뭐지 그게 아무튼가 수정인가 수정철화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깊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초보자가 뭐 상명이니 달기 사면서 뭐 그런 거 알고 사갈 거 아니요? 그런 거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쁘고 또 창 매력에 빠지고 다육이 이쁜 물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1세대가 뭔지 2세대가 뭔지 몰라요. 저 다육이 처음에 할 때 라울이랑 엘콘 철아 그리고 미인금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핀셋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안 쓴 거예요. 미인금에 빠져가지고 그때 비쌀 때인데 그거 2만원인가 조그만 거 하나 산 거예요. 그리고 나올 또 뭐더라? 아 엘콘 철아 철아가 그냥 이렇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다육이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뭐 고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딱 눈에 띄는 걸로 딱 너무 이쁘니까 그게 그래서 나울이랑 샀답니다. 거기에 빠져 이렇게 배션금 금은 아니고 이름 자체가 금인 듯
탑니다. 금줄은 없거든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고요. 너무 이쁘지요? 하엽은 나중에 올라올까봐 제가 혹시라도 아기가 올라올까 싶어서 다 정리는 안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물뽕뽕이를 한번 해야 되죠? 제가 물을 담아왔고요. 찍으려고 살짝만 먼지 제거를 위해서 여기도 먼지가 너무 뿌려졌어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하고 너무 이쁘죠? 요거 선물 너무 감사해요. 오뚜기 다육맘님 잘 키울게요. 예쁘죠? 분갈이도 예쁘게 잘 했나요? 초보자는 학명 이런 거 그냥 몰라요. 교배 정도 많아요. 그냥 이쁘게 잘 키우면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트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